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사흘째 상승을 보였다는 점,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하락 반전한 상태, 지난 거래일보다 한 4포인트 정도 밀려있습니다. 195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주말 동안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자동차 부분의 관세였을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관세가 사라지며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주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관세 철폐 시기가 4년간 유예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미 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오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월간 종목 배틀에 이어서 주식 고수에게 주식 잘하는 투자 비법을 들어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지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또 책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국외 증권경제소에서 나온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 그리고 또 젊은 투자 고수의 투자 비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에 관한 소식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박중섭 선임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FTA 협상이 재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계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미 그 호재와 악재가 상당 부분 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아직 그 국회의 비준 등 그 협정 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한미 FTA 체결에 그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의 개선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철폐를 즉시 하기로 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련 수혜주들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그 주가 반응을 통해서 수혜 업종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 FTA 체결 이후 그 처음 열리는 오늘 장에서 자동차 부품, 섬유의복, 그리고 제약업종 등이 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그 관세 철폐 기한은 연장되었지만 부품 관세는 그 즉시 철폐가 합의되면서 현지 생산 공장으로의 그 부품 수출이 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는 원가 절감이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고 32%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연간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섬유 의복 업종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의 경우도 그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이 그 3년간 유예되면서 향후 2년에서 3년간 특허 만료되는 그 블록버스터들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담보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좀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섬유 의복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중장기적인 전략, 또 그에 따른 대응법도 함께 좀 제시를 부탁드리죠. 네, 이번 한미 FTA 체결로 그 다른 나라와의 협정 체결에 그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는 그 이르면 그 내년 상반기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2003년 말 그 시작했다가 중단된 일본과도 내년에 협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중국 그 일본과 FTA 체결을 가정할 경우에 그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관세 장벽이 해소되게 되는데요. 수출에 의존하는 그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맞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그 금융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 이후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FTA는 그 수출 잠재력 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전자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FTA 체결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박중섭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코스피가 약보합권 코스피는 코스피가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503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쇼어센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자 우리 시장은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시장도 장 초반에 이러한 영향을 이어받으면서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깊어지면서 코스피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한 195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196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계좌 이후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0.2% 약보합권에 움직이며 1950포인트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나흘 만에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400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 장 초반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다가 이 시각 매도 규모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45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닷새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이 11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조정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4포인트 오른 50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0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0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502포인트의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활발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나흘째 하락하면서 1130원대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95전 하락한 1135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유로전 우려가 완화되고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유로달러가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주 초반부터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1137원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1131원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시 낙폭을 줄여가면서 1130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가장 주목받는 업종 자동차일 텐데요. 자동차 부품주는 오르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리 크진 않은 모습이죠. 현대차가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쌍용차 1% 이상 조정받은 상태고요. 반면 부품주인 한라공조와 현대모비스, 만도 모두 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도 자동차 부품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시 관세를 즉시 철폐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현재 평화전공이 9%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신이 13%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L과 성우 하이텍 7%, 8%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주 역시 한미 FTA 호재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복제 의약품 시판 규제를 규제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제약품 관련주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이 1.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와 신풍제약도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송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오늘장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비스가 1.5%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한통운과 현대상선이 5%,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CSN도 1.3%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주 역시 FTA 수혜주입니다. 현재 전기차 관세가 조기 철폐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AD 모터스가 현재 8% 급등하고 있고요. CT&T가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디에스와 삼양 옵틱스 역시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전자와 화학 업종을 내다 팔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SS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배틀에 앞서서 이번 주말이었죠.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가 되겠다라는 이슈로 오늘 관련주들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예. 완성차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관세 철폐 기한이 4년 동안 유예가 된다라는 소식에 좀 내립니다. 네. 앞으로 증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왜냐하면 자동차가 국내 증시를 이끄는 하나의 모멘텀이잖아요. 예, 자동차는 예. 뭐 올해 대장주였고 내년에도 대장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관세 철폐나 관세를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자동차주를 내년에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주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IFRS 회계 기준 도입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년이 더 좋을 텐데 거기다 이제 관세까지 철폐를 해준다고 하니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 건 확실하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관세가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관세 철폐 때문에 올라간 주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심이 약간 흔들려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좀 사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뭐 큰 우려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의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우성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말고 섬유 의복이라든지 제약주가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먼저 살펴보면 섬유 의복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가 15.8%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즉 철폐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5.8%의 가격 인하가 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섬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부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쪽에서 섬유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섬유 시장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약 관련 업종들이었는데 제약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허가라든가 특허 연계 제도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강력히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지난 FTA 협상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제 유예 기간을 뒀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관련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 즉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시행에 따라서 어떻게 뭐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도 하나의 호재로 좀 보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사실은 FTA가 과거의 어떤 2007년도 발효됐던 그때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효가 나타낸 부분도 있고 이익이 나타낸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익이 부각된 업종이 바로 섬유 의복 업종과 바로 제약 업종이 아무래도 이익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그 종목들 한 주간 어떤 등락을 보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정우성 팀장님께서 내주셨던 종목은 SM이었는데요. 한 주간 3%의 수익을 냈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한진중공업은 아쉽게도 마이너스 6.5%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우성 팀장님의 SM부터 살펴보죠.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겠죠. SM인데요. 악재성 뉴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성장성을 봤을 때 다시 고점을 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한 주간 수익은 3%를 기록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한진중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확실시되기 때문에 조선업황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재료로 상승폭이 클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생각 만큼 주가 흐름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죠. 정성 팀장님, 네. SM은 목표가까지 좀 더 길게 봐도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은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외봉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전 고점을 형성하러 가는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술적 뿐만 아니라 펀더멘탈로도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 바로 이제 SM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성장성에 부각되면서 많이 상승했지만은 여전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성장은 결국 이제 내일을 위한 하나의 도약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가도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최소한 전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SM 봤고요.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한진중공업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질 못했을까요? 예, 한진중공업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식이 어렵다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업주가 조정을 받게 된 이유는 그 IFRS 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가 부채가 늘어날 거다. 그중에서도 선물한 매도 부분이 부채로 잡히면서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대부분의 조선사들은 그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환율을 좀 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진중공업은 선물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사 중에 유일하게 선물한 매도를 하지 않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죠. 조선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진중공업은 더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한진중공업이 그 인천 송도에 갖고 있는 부지가 용도 변경이 끝났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곧바로 매각이 가능한 그 공장 부지로 그 용도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1월 중이 된다고 하면 한진중공업은 뭐 3만 5천 원대 밑에서 산다고 하면 충분히 4만 원대 위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공업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렸던 이유가 이제 내년에 IFRS가 도입이 되면 부채가 늘 것이다라는 네, 점이었는데 한진중공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해당 사항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한진중공업 자체는 다른 조선주에 비해 해당 사항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큰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3만 5천 원 부근 밑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유비벨록스를 공략하시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역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성우 하이텍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로 결정해봐야겠죠. 정은성 팀장님의 유비벨록스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나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17,45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성우 하이텍 봅니다. 성우 하이텍이 굉장히 많이 급등해 있는데요. 이 가격대 사도 될 만한 건지 잠시 뒤 연구원님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8%가 올라와 있는 가격이고요. 15,500원 선에서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 네. 유비벨록스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유비벨록스는 모바일 서비스 토탈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스마트카드 전문 기업이라고 이에 따라서 금융이라든가 통신, 교통 등 토탈 어떤 뭐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 생활에 침투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정보 사는 IT 업종이 좀 생각보다 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빨라지면서 결국 이제 우리 실생활 자체에서는 거의 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현 시점에서는 뭐 현대자동차가 지분을 출자한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맞물린 어떤 그 자동차용 솔루션도 개발해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내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장성에 천국의 주식이 많이 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앞으로 어떤 성장성에 매수에 어떤 무게중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상황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기술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 11월 2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격하게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격하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정이 단기간에 좀 마무리되면서 V자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강한 탄력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역시 단기간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중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비벨로 가 예, 이제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성우 하이텍 보겠습니다. 8% 급등한 가격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아서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예. 오늘 뭐 성우 하이텍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한미 FTA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생각이 바뀌어서 성우 하이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들으면 뭐 관세 철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내년에 그 IFRS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나오는 지분법 이익들이 대부분 다 매출로 잡힐 텐데 그게 매출로 잡힌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퍼가 5배 정도 나오는 성우 하이텍의 퍼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나 전부 다 지금 실적 자체를 주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은 지금보다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올해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아마 화신이나 SL 정도일 텐데요.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올해 현대기아차가 선방을 했던 건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서 워낙 선방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같이 따라 나갔던 화신이나 SL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와 비교해서 성우하이텍이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성우하이텍은 유럽 쪽을 좀 같이 따라 나갔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현대기아차 전략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내년에 현대기아차의 주력 타겟은 유럽입니다. 차만 6개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ISRT 후속작 그리고 투싼 IX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도입이 될 거라고 하고 지금 새로 들어갈 차가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K5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기존에 있던 차들 워낙 잘 팔리고 있고요. 감가상각이 끝난 차들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 K5라고는 확실한 그 뭐 흥행 보증 수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성우하이텍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가장 시원한 답변 중에 하나가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주셨어요. 예, 15,000원 예.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손절을 예. 생각하지 않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었는데 아주 짧게 잡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15,000원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 18,000원 정도 들고는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성우하이텍은 내년에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화신이 갔던 것만큼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종목 배틀 정은성 팀장님의 유비벨록스 그리고 박성일 연구원님의 성우하이텍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간 종목 배틀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달 종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한 달간 어떤 등락을 보여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포스코가 한 달간 마이너스 2.8%의 등락을 기록했고요.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이 월간 쪽에서는 승리를 거두셨군요. 한화가 한 달간 3.7%의 수익을 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포스코부터 살펴보죠. 현 철강 가격이 바닥일 것으로 예상을 하신 겁니다. 경기 확장기를 맞아서 내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포스코의 손절가는 예, 45만 원이었고요. 등락은 한 달간 마이너스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한화의 흐름도 살펴보죠. 비자금 관련 이슈로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지금 주당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퍼가 6배 수준으로 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2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화가 한 달간 4%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정우성 팀장님, 네. 포스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죠. 네, 예. 포스코가 사실은 뭐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말이 나타났었는데 예. 그때 한 가지 악재가 나타났던 게 아무래도 포스코의 증설이, 이제 설비 증설에 대한 우려감들이 결국 이제 업황 과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하락의 필미로 좀 작용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많은 청소를 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강 수요는 경기하고 좀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경기가 경기 확장기로 접어든다 그런다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냥 뭐 손실본 투자자분들이 계신다 그런다면 그냥 길게 보고 좀 가지고 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증이 동향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작년에 시장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덜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딱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 업종군들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업종군들이 몇 개 되지 않는 업종군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철강주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뭐 손실이 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힘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가신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단기 53만 원대의 주가를 형성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 역시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나 봅니다. 하나가 수익을 냈는데요. 좀 더 길게 보고 들고 가도 괜찮은 겁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벌써 4% 이상 급등하네요. 예, 차트를 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박스권은 어느 정도는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CEO 관련 리스크, 그다음에 그룹 관련 리스크가 좀 심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PER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화케미칼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화건설, 한화케미칼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지금 너무 싸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이 그룹 관련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크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가치주 중에서도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정은성 팀장님은 두산 인프라코어 기계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들고 나오셨고요. 또 박성일 연구원님은 기아차를 공략하십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조금 부진한데 오늘장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자, 정은성 팀장님의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 지난 거래에 대비해서 올라와 있고요. 26,700원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기아차의 흐름도 살펴볼까요? 기아차는 약박권입니다. 400원 정도 밀려있는 가격대인데요. 그래도 5만 1,000원 선은 지지가 됩니다. 5만 1,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이전에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중복 추천하고 있는데 기계산업이 자동차와 IT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 또 함께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기계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 기계 역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판매를 많이 했고 판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다시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설비정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기계 관련들의 대표적, 공작기계 관련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의 어떤 매출 호조가 2007년도 최고점을 이미 넘어버린 그런 상태이거든요. 공작기계 매출은 2007년도 최고점을 넘어버린 그런 상태인데도 아직도 주가는 2007년에 근접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공작기계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굴삭기 부분인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거의 뭐 없어서는 못 파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를 만나봤었는데 중국에서 혼수품 1위로 굴삭기를 할 정도로 굴삭기에 대해서 중국이 미쳐간다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제가 월간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내년도에 아마도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가 기계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수혜가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바로 자회사 리스크였는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바켓이 이제 흑자 전환됨에 따라서 자회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업황의 호조와 더불어서 자회사 리스크가 해소된다 그런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큰 달력을 가져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 지금 29,750원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강하게 뚫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9,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6,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수품으로 굴삭기를 가지고 간다는 건 집을 직접 짓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만큼 예. 현 시점에서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 부분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겠다라는 예. 어떤 뭐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굴삭기 수요가 굴삭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것이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기아차 보겠습니다. 한미 FTA 결과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예, 조정폭이 좀 많이 미미하죠. 그냥 주가 상승에 따른 조정 정도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기아차를 오늘장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예, 오늘 예. 뭐 한미 FTA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자동차 부품주도 사고 완성차 업체도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함께 좀 수익을 받고자. 네. 예. 하나는 조정을 받아서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아차를 좀 보자고 하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쪽, 우리나라 쪽에서도 굉장히 신차 출시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겼는데요. 내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국외로 좀 도입되고 있는 차량에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K5가 나갈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고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그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공유를 한단 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으로 치면 뼈는 똑같고요. 살만 다르게 붙이고 있는 차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뼈를 똑같은 골격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6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6개 골격을 기반으로 살만 바꿔서 한 40여종의 차를 발매를 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뼈를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를 고정을 한다고 보면 지금 원가율이 한 79%, 8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0% 초반대까지 이걸 낮춘다고 하면 세계 다른 유소 업체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아차는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한 30만 대에서 25만 대 정도 캐파에 25만 대에서 30만 대를 전부 다 채워보겠다. 지금 공장 가동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0%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목표 정한 거 대부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도 없고 신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아주면 더 고마운데 오늘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간으로 보시고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가 월간 배틀 종목 시간에 내준 종목의 결과는 4주 뒤죠. 1월 3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한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자, 카프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9529님께서 17,7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은성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예.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아진 업종 중에 하나로 판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정말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이 아무래도 자동차의 어떤 뭐 수요와 더불어서 결국 이제 동반 상승을 했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1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소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런다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그냥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좀 바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매도가가 약 2만 천 원에서 2만 천 원 위면은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라는 게 사실은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면은 쭉쭉쭉 뻗어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전고점에서 밀리면 다시 한번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 단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 일단 전고점 부분에서 좀 물량을 줄이시고 만약에 전고점을 타고 넘어간다 그런다면 그때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실적으로 환산한다 그런다면 지금 현 시점의 실적도 그렇게 부담되는 요인은 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문의하신 분은 6017님이시고 3,600원에 70%를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으셨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4,500원대니까 그래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겁니다. 요즘 급등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왜 오르는지도 모르시고 급하게 쫓아 들어가신 건 아닌지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님, 예. 디스플레이텍이 요즘 장에서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네, 참 예. 제대로 사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예. 또 이유를 모르고 사셨다니까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드려보면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텍 얘기 전에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예. 왜 오르셨는지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요. 3분기만큼 좋지 않습니다. 비수기로 접어든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 DRAM 가격 하락에 따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 건 아무래도 태블릿 PC의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지금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이 출시가 됐는데요. 실제로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약간 더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갤럭시 탭에다 더 무게를 두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주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탭에 들어가 있는 그 아몰레이드 액정 자체가 워낙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는 LCD 액정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나중에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요. 디스플레이 텍도 아이패드 쪽으로 붙으면 그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입니다. 지금 그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LCD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태블릿 PC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 1위, 국내에서는 1위겠지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 2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쪽에서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조그마한 것들 자체가 삼성전자가 7, 8위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블릿 PC는 AMOLED를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 태블릿 PC 쪽에서는 아이패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텍 자체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거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에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태블릿 PC 자체가 워낙 스트롱하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지수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5일선 자체가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이격 조정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게 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태블릿 PC에 대한 테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사신 가격대에서도 특별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일선하고 21선 그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 테마가 한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면서 5일선 깨질 때 파시는 게 이런 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 사셨을 때 좀 함께 좀 사볼 걸 그랬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KT 서브마린 보겠습니다. 하나이 5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2만 원이시고 비중은 20% 정도 되신다고요. 목표가 그리고 또는 매도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신데 1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한 2,5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 건데요. 정은성 팀장님. 네. 예. 어디다 중점을 두고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글쎄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펀더멘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술적인 어떤 대응에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펀더멘탈을 먼저 말씀해드리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해적광 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설립됐던 국내 유일의 통신망, 해적통신망 건설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반짝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항상 반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일본의 어떤 그 지진에 또 한번 반짝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주가가 15,000원대부터는 계속해서 바운딩, 즉 박스권 하단부로 좀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는 제가 볼 때는 22,5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15,000원, 22,500원인데 사실은 15,000원과 22,500원은 박스권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을 하냐면요. 이 15,000원과 22,500원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대, 18,500원대가 아무래도 1차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10월달 고점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한 추세분 상단부가 18,000원 선에 좀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펀더멘탈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8,500원 정도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는 22,500원, 15,000원이 이탈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빠르게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우는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초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 안녕하십니까. 빨간 펜 주도주 클럽의 정량리입니다. 차트를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보이면 수익이 보인다. 지난 시간에는 대형주 저점 매수 패턴을 또 공부했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저점 매수 패턴을 또 공부했습니다. 개별주 매수 패턴을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테마주 매매 패턴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주 매매 패턴을 공부하겠습니다. 테마주라면 대체로 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테마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스닥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테마주는 시장에서 같은 업종을 관련 업종을 모아서 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테마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대체로 코스닥에 많고요. 그리고 자 테마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주 특징 중에서는 테마주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오늘과 같이 좀 이런 그런 경우 나오죠. 오늘 자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지금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랐죠. 관세, 즉식 간편 철폐, 또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 의복, 또 돼지고기 관련주들 오늘 뭐 조금 힘이 나오고요. 그래서 테마주는 시장에 민감하다, 유행에 민감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료의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재료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재료란 것은 대체로 오늘 같은 것도 재료로도 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재료도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고점에서 대량 물량이 나오면 급락한다.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테마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물량이 나오면은 거기가 고점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테마주는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중간 부분에서는 매수가 잠깐 힘들다. 그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주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테마주 관련 보면은 종목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해 테마주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테마주가 많이 지금 가라앉았는데요. 자, 3D 테마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3D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KD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냐 하면은요.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완전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무려 1,500원 한 주가가 1,400원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오늘은 KDC 종목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 보면요. 자 KDC가 저점을 많이 형성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강의를 할 때 저점 매수 패턴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에서 바로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죠.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로 상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날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또 상승을 했었죠.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우리 개인들이 사실은 처음에 못 따라가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중간 중간에 보면은 상한가를 두 번 보내고 바로 샛별 패턴이 나왔습니다. 십자형 샛별 패턴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십자형 샛별 패턴 이후에 바로 상승할 것을 봤는데 사실은 바로 또 음색에 또 십자형 패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상을 올렸습니다. 자 거래량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자 거래량 터지고 난 이후에 종목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상승 가다가 바로 하한가를 맞았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서 하한가를 보였냐면은
일부 물량을 빠져나오는 단타 물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량을 들었다가 손절하는 물량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은요,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 싶으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바로 빠지는 발빠른 대응. 자, 2위에 보면은 차트 보면은 1,400원까지 갔다가 바로 1,450원까지 바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물량, 쉽게 말하면은요, 한 달 반 만에 거의 뭐 한 700% 정도 올랐습니다. 700%라는 것은 상당한 수익이죠. 그렇지만은 일부 테마주가 아닌 일부 종목에서는 이런 급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반드시 급락 시점이 보통 조금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줘. 바로 만약에 고점 잡았으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매매, 빠른 매매 펜트리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요. 자, 보성 파워텍 한번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사실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흐름 자체는 아주 뭐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아주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거의 지금 KDC와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사실 원자력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철탑 구조물, 철탑을 세우는 회사인데요. 거의 96% 정도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지금 급등을 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특이하게도요, 상한가를 보냈다가 살짝 쉬었다가 바로 또 상한가를 보냈다가 조금 횡보가 됐죠. 자, 횡보 구간에서 어떤 예를 들어 매매를 하셨다면은 반드시 매매 손절가를 잡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고점을 찍고 바로 하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하락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하락권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마주들을 대체로 이제 그 매매를 하시면은 테마주는 반드시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주들은 좀 시작 시점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눌린 시점에서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손절할 각오하고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이 들어갈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거는 바로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어떠한 고점이 형성되고 바로 눌리는 시점은 매매 패턴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좀 빼두시고 나중에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종목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테마주의 흐름은요, 보통 2박 3일, 길면은 4박 5일이 끝입니다. 왜인가면은 지금은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목들은 2박 3일에서 4박 5일, 길면은 4박 5일, 뭐 5박 6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지금 이제 테마주들은 2박 3일 흐름이 대체로 많다.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은 사실은 구제역 발병에서 제약주들이 좀 올랐죠. 그래서 제약주들이 올랐지만은 같은 제약주라도 구제역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내지 4박 5일 하면 꺼진다. 불꽃이 꺼집니다. 그래서 나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맞고 내려오니까 바로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은 바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4박 5일의 패턴은요, 지금 이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수 장비 쪽에 부품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박 5일 정도의 시세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가 괜찮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테마주들은요, 지수 상승과 관계없이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점을 잘 유의해 두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앞으로의 상승에 물론 어떤 힘이 있겠지만은 테마주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주 매매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승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